진짜 부자들은 강남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강남이 본질적으로 지형적인 문제가 있고 본질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대풀이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것중에 하나는 이쪽인 거죠 여기는 다들 오, 눈에 불을 공공지리, 켜고 공공지리. 있어요 여기는 아마 성공할 거예요 여기 정말 의지가 느껴지는 곳이라 이거는 서울 강남이 없는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강남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번 출연 때 강남이 가진 본질적인 단점과 함께 강남보다 네.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말씀들을 재밌어 하셔가지고, 사실 큰 의미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laughs> 아무래도 좀 강남이라는 상징적인,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답사관데,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 어디살는가 하는 어디서 살아 책을 썼고, 거기서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즉 투자하기 좋은 곳은 다르다는 라 음. 건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이라는 거였죠 강남은 사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은 심리인 건데 모든 사람이 거의, 거의 다 좋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르는 건데 하지만 오래 살아본 입장에서 결코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강남이 예, 오. 당장 언덕이잖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 수해 뭐 이런 것도 많이 나기도 하고 수해 많이 나고 네네네. 그 저는 80년대부터 강남 살았는데 10년마다 거대한 수해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년 전에 강남 경기남부 수해도 있었고 네네. 이건 반복될 겁니다 어. 이거 본질적으로 손안 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이 본질적으로 지형적인 문제가 있고 이거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되풀이 될 거다 음... 그 자동차가 있어도 너무 대로만 뚫어놨고 블럭 안에 들어가면 길이 좁기 때문에 운전도 불편하고 엄청 막혀요 거기에 맞습니다. 이거는 설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음... 또 어떤 건축가분은 폭파시켜 싶다고 그냥 너무 설계 잘못해놨기 때문에 아... 그 도로는 넓은데 꼬불꼬불하거든요. 뭐낙나 켜볼까요? 아무거나? 네.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건데 음... 강남 어디 아무데나 들어가 봅시다. 뭐 이런 데되겠네 네네. 신사동 가로수길 네. 길은 넓죠. 이런 데들 네. 강남대로 그리고 노년로 해가지고, 음, 음. 도산대로. 네. 근데 들어가면, 꼬불꼬불하잖아요. 여기. 아, 그러네요, 진짜. 구회를 바로 둘 길. 그나마 여기서 넓은 길인데, 네. 보면 다 불법 주차에, 꽉꽉 차있고, 음. 그래서 사실 차가 들어가려면 답답하죠. 공요주차장도 부족하고, 음. 바로 그저께 누구하고 차 타고 가서, 어디 뭐밥 먹으러 갔는데, 이분 주차하는데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긴 근본적으로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걸어가면 언덕에다가, 음. 사방에서 담배 피고 있지, 네. <laughs> 정말 불편해요. 아. 그러니까 살기 정말 나쁜 곳입니다, 사실은. 다만, 다들 여기 좋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좋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게 모이는 거고. 학군도 뭐 좋고. 뭐. 그렇죠. 네네 학군 좋고 한다는 게, 원래 학군이 왜 좋냐면, 음. 학원간, 대추동 학원가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학원가는 왜 생기느냐? 어디 생기느냐? 집값 낮은 데 생기죠. 월세 낮은 데. 아. 그래서, 대추동도 사실 보면 교통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학원가가. 또는, 저, 상계동. 또는 목동학원가들. 교통 나쁜 데 있어요. 나쁘다 보니까 월세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나쁜 데가 왜 나쁜 데 이유가 있거든요. 교통 나쁘고, 길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이제 애들 나올 때 되면은 차들이 사방 에부 주차를 해가지고 음... 꽉 막히고, 다 경마시잖아요. 그런 곳이다, 그런 것에다 보니까, 사기 좋고, 투자하기 좋지만, 살기에 나쁘다라는 음... 거고, 그런 곳들이 정점이 일찍은 것이 강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예를 들어 가성비 좋은 일산이라든지 음... 또는 정말 재미없는데 재미없게 설계했는데 널찍널찍하게 만든 동탄이라든지 또는 이제 도시적으로 재미있는 예를 들어 강북구. 음... 몇번 강조하는데요. 산 좋아하시는 분은 많잖아요, 한국에서. 아 그렇죠. 등산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뭐죠? 고텍스가 사실은 에베레스트 갈때 입는 옷인데. 중년 남성들의 그 <laughs> 네. 교복이라고. 근데 이런 분들이 강남 살기 좋다고 강남 비싸다고 들어간 다음에 우면산, 대모산, 구룡산 사실 별로 재미없는 산이거든요. 관악산이라든지 아,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 살아야 돼요. 오. 우이동이라든지 쌍문동 네. 바로 북한산, 도봉산이잖아요. 그 진짜 아름답거든요. 이런데 사시는 게 좋다 정말은. 음.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도 않고 올라, 들어가신 다음에 크게 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경관보전지구고, 이제 경관지구고, 또 역사 유적도 많아가지고 서울송각이라든지. 발고도지한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개발이 맨날 저게 땅 조금만 평지이고 구축 아파트 있으면은 사방이 나리잖아요. 조합, 뭐 가로정비, 신통기획 해가지고 맨날 들들 볶거든요 주민들을. 음.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 난좀 조용히 살래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개발이 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난좀 조용히 살고 싶다는 분들은 음. 이런 데 들어가면 정말 평화로운 거죠. 또는 사기 나쁘지만 살기 좋은 데, 대표적 사례 강남 지역에서 풍납도성이죠 아, 딱 느낌 오시죠? 강동 그 천호 그쪽에. 네네. 송파랑 결쳐 있는. 네네네. 여기는 여기는 백제 최초의 수도입니다. 이건 네. 확정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거의 못짓습니다 최근에 뭐 재건축화가 났는데 파면뭐 아. 나올 거예요. 네. 지금 파봐야 알아요. 거기 이제 조합분들이 최근 인터뷰 보니까 요즘에 이전 보건도 많이 한다더라. 음...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신 거고, 여기는 유네스코 유산급이거든요. 아... 이거를 쉽게 못 건드립니다. 아... 상당히 경당지구라는 데가 음...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땅 팠다가 쏟아져 나온 건데, 한성백제 유적이. 이거를 서울 연휴 때 몰래 어떻게 해보려다가 고학자들이 망원렌즈로 잡아낸 거예요. 아... 여기는 너무, 다들 공, 눈에 공, 불을 공, 켜고 공, 있어요, 공, 여기는. 어떻게 빼다보도 못하는 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너무 어려운데 재건축이 대신 눈 뜨고 나면 이제 내 옆에 앞, 집이 사라지고 공원이 되고 주차장이 돼 있어요 오. 결국 장기적으로 100년을 걸쳐서 여기는 한성백제역사공원이 될 운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 생기면 좋잖아요 주차장, 주차장 사실, 좋고 네, 좋죠.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 근데 투자하기엔 정말 안 좋은 곳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이런 곳이 있는 거고 음. 서울 전체로 따지면 더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보다 살기 좋은 곳은 참 많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오르, 오르기도 오르는 곳 응. 살기 좋으면서 오르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저는 말씀드려요 여유 있으시면은 그냥 살기 좋은 거 포기하시고 강남 가시라고 뭐 어쩌, 어쩌겠습니까 강남 사셔야지 뭐 그거는 모두에게 좋은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쪽인 거죠. 음. 몽촌 올림픽공원이 건 있죠. 아산병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자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또는 요 둔촌주공 아파트 음. 이쪽이 뜨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아. 여기가 적당히 살기도 좋고 적당히 사기도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강남 서초 핵심보다는 조금 밀리긴 하는 거죠. 음. 바로 옆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음. 널찍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취향의 문제고, 이제 부동산, 경제적인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릴 고 특히 없는,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말씀드리시면 되는 영역인 거죠. 앞서서 이 대서울권? 뭐, 네. 천안, 아산, 뭐, 청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다면 뭐가 있을까요? 3대 메가시티 벨트. 네. 그 중에 대서울권이죠. 음. 춘천 원주 또는 이제 홍성 예산, 충남 도청이 있는, 그리고 천안 아산, 약간 청주 오송 오창이 걸릴 이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은 꾸준히 인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인구를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목표치를. 하지만, 다른 지방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말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보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하나 찍어놨는데 아 좋습니다 네. 그래도 몇 개월만에 분기마다 찾아는데 새로운 정보를 드려야 되고 <laughs> 워낙 부지런히 잘 다니시니까 네. 바로 이번 달 15일에 어. 강남 터미널 갔다가 아. 이런 걸 봤네요 네.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한 축인 강원도 원주 오. 이런 개념으로 강원도 접근하고 있어요 아. 오래 썼던 한국 도시의 미래라는 책에서 원주 말씀드리면서 원주 시장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수도권 취업의 최동방선인 원주. 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미 이렇게. 그건 단순한 빈말이 아니라, 뭐 평택, 어느 유명하죠. 화성 유명하죠. 용인 유명하고, 안성은 이들 권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신안성 변전소가 있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벨트가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2천 뭐, 부발 에스케이닉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주라는 겁니다. 특히 요 남부지역, 원주역이 있고 한 이쪽은 무실동이라는 곳인데 점점 역세권이 커지고 있어요. 음. 이쪽은 강원도 및 충북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범중부 소권의 강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부자분들 여기서 다 출퇴근해요. 집 사가지고. 음. 왼쪽에는 기업도시, 오른쪽은 혁신도시가 있고 다들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왜 성공적이냐면 하나는 적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인구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직장만 있고. 근데 살다 보니까 치악산도 있고 참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창기구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게 매력이 돼서 좋은 인구가 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는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원주라고 묶으면 안 되는 거고 원주도 쪼개봐야죠. 원주 중에 이제 방곡동이라고 불립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지도 하나 켜볼게요. 이제 일례로서 대서울권의 끝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원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일단 풍광이 수려해요. 지약산 정말 아름답거든요. 제가 지금 마우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 느린 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불고 호텔 있는 이쪽이 혁신도시고, 이쪽이 기업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내려본 적은 없지만 이름을 들어보셨을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문막 주기에서 아. 많이 들어보셨죠. 요세 권역으로 지금 원주시가 거점들을 키우고 있어요. 혁신도시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고 기업도시 성장을 하고 있고 약간 교통이 나쁩니다만 강원도나 원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정착할 겁니다. 혁신도시나 원주시청에 비해서 서울에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제일 서울 가까운 쪽은 사실 문막인 거죠. 문막읍입니다만 요쪽에 네. 지금 택지개발 계획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고 나면 사실 여기는 한강과 너무 그 곧바로 경기도예요. 이름만 강원도인 거지. 아. 원주 전체가 원래 경기도였어요. 아, 조선 전기까지 오. 그러다가 경기도다 보니까 각종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차원에서 강원도를 붙여준 거예요. 좀 제약을 피하라는 차원에서. 네네. 근데 원주는 그래가지고 강릉과 원주의 원이지만 음. 그 사실 강, 강원도에서의 패권 싸움은 춘천과 강릉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원주는. 음. 우린 경, 사실 경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도시가 두개 있어요. 철원과 원주는 사실 경기도라 생각합니다. 자기들. 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약간 서울 동북부 쪽 또는 경기도 동북부에서 거점이 있으신 분들은 원주까지도 생각하시면 좋다. 자기 생활권으로서. 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기업도시 주변이나 문막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라. 내리면 풍경도 좋고, 강원도나 원주시 의지도 있기 때문에 좋고, 또 하나는 서울 출퇴근 하고 싶다 나는 KTX가 경강선이 있는, 그럼 여기 원주역 주변인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대략 원주역부터 터미널까지. 음. 대략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요 권역들이 지금 인기가 좋죠. 이게 원주역 역세권 개발인데, 이런 데들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원지 역세권이라고. 다 많이 개발하고 있죠. 네. 그럼 강원도가 사우에 가고 있는 거라. 음...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원, 강원도의 의지와 여기 거주하는 시민분들 의지가 다른 게, 강원도는 어떻게 해서 요거를 강원도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다른 도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은 서울 경기도 출퇴근을 염두에 두고 사시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기 어립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천안 음. 아산이 서울, 대서울권의 경계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인데, 춘천이나 원주도 버금갈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음. 그리고 오송도 마찬가지인 거. 고 오송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점점 부쩍부쩍 커지고 있는 곳이죠.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청주 오송 찍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다들 오송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KTX 역 타고 지나만 가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대략 지금 오송, 신도시랄까요? 그런 모칭을 쓰지 않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고, 음. 지금 주변에 절대 농지 많이 보이죠? 네. 이것도 지금 다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 확정이 됐어요. 이런 땅들 네. 다시, 다 들어올 거예요. 공장도 어. 들어오고, 생명과학지 확장될 거고. 청주는, 청주와 충북은 여기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송역이라는 게, 원래는 충북선의 작은역이었거든요? 원래 조천이 컸어요, 제천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KTX역으로 키우기 위해서, 청주시나 충북이 사활을 걸었고 왜 다른 도들은 고속열차 여기 있는데 우린 없냐 키웠고 또 하나는 호남선이 갈라지는 게 중요했었는데 원래 대전이나 천안에서 하려는 거를 충북이 약간 고집을 많이 피워서 오송에서 분리시키면서 여기는 거점이 됐습니다 음. 한국 전체로 봤을 땐 약간 좀 불행한 부분도 있긴 한데 충북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송은 아마 성공할 거예요. 여기 정말 의지가 느껴지는 곳이라 충북과 청주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여기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충북 충남 분들이 우리 뭐 까놓고 말해서 충남 충북에서 뭔가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경기도 살면서 하, 왔다 갔다 만들잖아요. 사실 권역 내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게 보기 좋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병원도 좀 가고 싶고 서울에 수소라든지. 그런 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디 살면 좋으냐 오송점 좋다는 말씀드려요 음. 천안 아산역이나 오송인데 충북지역 분들이나 경상도까지 포함해서 오송 살면 모든 게다 갖춰져 있다 이 신도시에도 저, 웬만한 게다 들어있고 뭐 열차 타면 한 시간 안 걸려 가지고 수도까지 가니까 천안 아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대서울권의 최전방이자 중부가 메가시티의 최전방으로서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곳으로서 살 만한 공간이다. 약간 지금 한국어 살자가 지금 독쳤습니다만 거주할 만한 공간이고 구입할 만한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서울 강남이 없는 메리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강남 이상으로 뜰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이 권역에서는 거주할 만하고 구입할 만한 공간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단말씀 못 드리는데. 꼼꼼히 보시다 보면 숨어 있는 공간들이 나타나요. 응.